국가관광전략회의 첫 번째 장소로 낙점된 송도국제도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자구역 1호인 송도국제도시에서 회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는 말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인천의 장점도 부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인천에서 열린 e스포츠 대회는 2만 6천 녀석이 모두 매진됐고 그중 34%는 외국 관광객이었다고 의미를 전했습니다. 또 며칠 전 벨기에 마틸드 왕비가 인천 경제자구역을 찾은 것처럼 우리의 앞선 ICT 기술을 체험하기 위해 세계 각국 관계자들이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낙후된 원도심을 관광 자원으로 키워낸 점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인천은 관광산업의 성과와 도전과제를 하늘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 인천공항을 통해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지만 인천에 체류하기보다 다른 도시로 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이에 인천시는 내항과 대항장 일대 원도심 지역과 오래된 폐산업시설을 재생시켜 관광 콘텐츠를 발전시켰습니다. 접경지를 관광자원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미 DMZ 안보관광에서 연간 최대 317만 명의 관광객을 기록한 바 있다며 여기에 평화와 생태관광이 더해진다면 한반도 평화가 무르익을수록 관광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접경 지역의 약점을 평화관광으로 성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인천 시민과 민간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문 대통령은 외국 관광객이 주로 찾는 지역이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제주와 부산 정도로 한정돼 있다며 광역지자체 한 곳을 세계 관광도시로 키우고 기초지자체 네 곳을 지역관광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광역단체로 인천을 특정하지 않아 유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 박남춘 인천시장은 자신의 SNS에서 관광 분야 집중 육성도시가 될 가능성은 모든 광역시에 열려있다며 미리 예단하고 실망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알려서 인천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로드 뉴스 영우입니다.